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자,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네, 마태복음 7장. 네,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자, 24절에 보니까 같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그래서 이게 신앙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반석 위에 집 그런 거 들어봤죠. 모래 위에 집, 그쵸?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신앙의 집이야.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참 은혜가 돼, 그쵸? 차별이 없어, 그쵸? 누구는 이고 누구는 아니다가 아니야, 그쵸? 어느 누구든 오라, 누구든 와라. 그죠? 신부 단장도 이게 지금 다 기회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신자들도 오고 정말 다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기회를 주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두세 살짜리도 오고 뭐 목사님도 오고 선교사도 오고 또 초신자도 오고 막 믿는 사람도 오고 기회를 다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기회를 다 주셔요. 들림의 기회도 그냥 지구상에 있는 그 분들이 다 사람들이 다 예복이 다 준비돼 있대. 지구상에 있는 천국에 가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대.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김정은까지도 예수님 핏값을 북한에 있는 김정은 알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조차도 예수님 핏값을 그가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하시려고 핏값을 대신 치렀다 이거야. 김정은조차도 핏값을 치렀대.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 그렇죠? 대환란에 남는 걸 원치 않으시대요. 그래서 정말 세마포시 다 예비가 돼 있다고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그래서 다 들림받기를 원하신대,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은혜가 참 되죠. 그렇죠?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여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 나와요. 21절, 그죠? 21절, 그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21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7장 21절, 자,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그죠? 그런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들이고 주여 주여,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이야.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의 열매가 없는, 좁고 협착한 길 가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아까 우리 고경원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쵸? 들림받는 환상을 보니까, 그쵸? 이렇게 두 집사님을 보여줬는데, 한 집사님 올라오고 한 집사님 올라오지 못했다. 근데 한 집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도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도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였고, 그 들림받았고, 그리고 들림 못 받은 사람은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다. 생활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여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 그죠? 단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이말 듣고 행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거예요. 여기 나왔듯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착한 나무 착한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쵸?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하나 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통로가 돼. 하나님의 일을 하셔. 나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여. 구제 선교일 수가 있고 전도일 수가 있고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뜻대로 행하게 돼. 성령에 민감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사명이 주어져, 사명이. 달란트를 주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감당하게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면서 돈도 주셔요. 이거 하라고 그러면서 돈을 주시더라고. 이 영혼들, 먹이고 입히게 돈을 주셔. 이거 할수 있게 예복 입히는 그 은사가 임해. 또 이거 할수 있게, 들림 받도록 양육하는 그런 또 은혜가 임해.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서 아까 영안을 열어서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은혜의 단비들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영이 자라고 또 예복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복이 단장되고 천사가 또 이렇게 반장시키고 보석이 올라가고 또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뜻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 그건 확실해. 아, 주님이 뭐 해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시킬 때돈 주면서 엄마 나 그럼 뭐저 갔다 와 그러면서 돈 주잖아요. 사 갖고 와 이러면서 그쵸?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뭐 연장도 주시고 다 해요. 그런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님도 되셨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게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알다가 야다라는 뜻이래. 야다. 잠자리를 하다. 이런 이제 부부 생활하다. 그런 뜻이래. 부부 생활하다. 잠자리를 하다. 야다. 그거래. 알지. 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대통령과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이름이나 뭐 키나 뭐 혈액형 이런 건알 수는 있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분과 같이 살아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죠? 그분이 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죽은 자 살렸고 뭐 어쩌고 막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정말 그분을 안다 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 동행하고 예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과 먹고 마시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죠? 경험하고 아까 우리 막 광고 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막 느끼고 그죠?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잖아.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심을 느끼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동행한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아야 들림을 받아. 그죠?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행해.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좋고 협착한 길로 가는 자,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라 할수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좁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창문 닫아도 돼요.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천국 가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살과피를 먹고, 주님과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걷겠네. 그죠? 주님과 함께 연단 받아가며, 예수님 알아가며, 그죠?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으며, 그죠? 좁고 협착한 길로 정말 마음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그쵸?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자가 됩시다. 네. 이런 자가 진짜 참 믿음이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지? 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쵸?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 그죠? 그래서 그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죠? 그래서 이 반석이 어떤 거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이거 껴놓고 또 올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또 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죠?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쵸?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쵸?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셔. 이 반석에 집을 지라 이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 기초를 두는 자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거기에 기초를 둬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쭉정이들이 많다잖아요. 염소가 많고, 그치?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천분의 일이다. 지금은 뭐 만분의 일이다. 뭐 거의 태반이 뭐 쭉정이다. 그리고 3만 명 교회 5명만이 들림받을 자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5장인가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앞에 구름대 같이. 그 왜 그러냐면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이렇게 떡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회에도 예수님보다는 떡도 먹고 그쵸? 병도 치유받고 부자되고 응답받고 뭔가 이렇게 심지어는 천국 가고 예수님보다는 천국 가고
예수님보다는 들림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의 기초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거야.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나안 땅도 광야에서도 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광야로 오지만 그 광야에서 죽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만 붙여쳤다 이거예요. 이 마음과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중심이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이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도 그렇게 쭉정이들이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플라시보 그 책에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그때 2.5%만이 천국 갔다. 78년도에 2,000명이 동시대에 죽었는데 그죠?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아니었는데 2.5%가 천국 갔다.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친 자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천국에 그게 라오디케아 교인들이래.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친 자들. 지옥에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 겸한 자들이 다 지옥에 가 있어. 수백만 크리스찬이 지옥에 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천국에 가려면 진짜 성경 그대로 이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된대. 예수로 충만해야 된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대. 이 마음에 세상이 가 있으면 안 된대. 돈이 가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천국 성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야. 그 자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임금 삼으려고 왜 예수 붙들면 떡도 나오고 병도 치유받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열두 제자만 빼고는 다 떠났대. 다 떠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열두 제자한테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두 제자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하셔. 희질을 하셔. 채찍질을 하셔. 알곡만 데려가려고, 알곡만. 알곡만.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 환상을 딱 보여줬을 때, 20% 30% 있는 자들은 싹 남았어요. 근데 100%인 자들이 싹 올라갔어. 근데 남는 자가 더 많았어. 100%인 자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하는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전에 환상 보여줄 때 우리 교회 말고 초창기 때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목회하기 전에 목회 시작 막 할 때 가자동 했을 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깝다. 아니 다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다 20% 30% 있는 사람까지 싹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왜 남겨두고 예수가 충만한 자 올라간 자가 더 적었었어요.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왜 싹 남기고 100%인 자만 올라가냐 싹 데리고 가면 좋지.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만 데리고 간다는 거야. 진짜만.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렇게 퀴즈를 해 하셔가지고 퀴즈를 하셔서 진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간 믿었는데 32년 뭐 4년 이렇게 믿는 3, 4년 이렇게 믿어 가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냥 생각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구물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 구물이 있어. 천국 가는 길에 제가 그냥 상상한 거야. 이렇게 구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천국에 가는데 걸러지는 거야. 걸러져. 이게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걸러져.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걸러져. 남편을 사는 딱 걸러져. 이렇게 시험, 그래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야. 세상이다 그러면 또 걸러지고 또 돈과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을 택해야 걸러지는, 이렇게 딱 걸러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끝까지 최종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만 택한 사람이 남는 걸로. 하나님만,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고. 부모, 일가, 친척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간다고.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는데 정말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야. 나중에 생명까지도 부인 생명 순교까지도 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그랬잖아. 그쵸? 진짜 생명도 내걸었잖아. 그쵸? 생명, 이렇게 끝까지 들림 받으려면, 이렇게 천국 가려면 생명도 내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그쵸? 이게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 신앙을 끝까지 지킴에 있어서 정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신앙을 끝까지 지킴에 있어서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신앙이 끝까지 지킴에 있어서 이혼도 당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이든 다 당할 수가 있는데, 그쵸?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올라가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쵸? 그래서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다가 뿌리를 둬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네. 예수님은 변치 않으셔. 네. 그래서 요동치 않는 거야. 네. 내가 돈에 뿌리를 뒀다 쳐.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긴다.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그러면 돈에 있어서 시험이 올 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돈에 있어서 시험이 올 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예수보다 내 가족을 더 우선시한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시험이 왔을 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럴 때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 제가 믿어보니까 돈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으로. 어느 누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가면 갈수록 정결케 돼.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불순물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은혜를 줘요. 붙들어줘.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게끔 막 단련해서, 연단해서 점점 예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 영적인 어떤 은혜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 정결케 예수만 바라보는 자로. 처음에는 막 불순물이 잔뜩 있죠. 남편, 돈, 세상, 뭐 예수는 요만큼. 그런데 점점 이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 뭔가 은혜를 줘서 거기에 맞는 연단을 시켜, 조금씩. 처음부터 팍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가게끔, 믿음을 점점 크게끔 해서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 더 크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셔.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읍시다. 자, 그럼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인지 2장인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2장. 자,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골로새서 2장. 2장 6절 7절.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 중심이 이제 주를 위해 산다 이거야. 주님이 나의 구주다 이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네.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마음의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치? 그 안에서 행하되, 그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튼튼히 박으라 이거야. 예수님 안에 뿌리를 튼튼히, 그냥 반석에 짓는 것 같아, 그쵸? 뿌리를 튼튼히 박으라는 거야.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그 뿌리를 깊이 박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쵸?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 흘러야 돼. 이게 감사는 이렇게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물을 콱콱콱 틀잖아요. 수돗물을. 그럼 바퀴스에 물이 막 넘쳐 흘러서 아깝잖아. 근데 감사는 넘쳐 흘러도 된다, 이거. 넘쳐 놔도 돼. 뭐든 과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과해도 된다는 소리야. 넘치게 하라, 이거야. 감사함이, 여러분, 감사가 또 엄청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데리고 간대. 감사가 넘치는 자를 데리고 가. 입에서 감사와 사랑 고백이 떠나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간대요. 감사하는 신부랑 살고 싶대.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신부를 데리고 간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어요. 다 남았어. 감사하는 자를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고난과 시험과 연단 가운데서도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으면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어.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는 신부 데리고 간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요.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거진 하늘나라.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뿌리를 확 박아야 돼. 예수님 알 때, 깊이 알고, 예수님 그 신앙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 그쵸? 예수님을 더욱 사랑. 그쵸? 더욱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자, 골로새서 3장 16절. 16절,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그죠? 15절에서 17절, 자, 15절에서 17절,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희가 한번 부르시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셔.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 그쵸? 예수님을 알려면 힘써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돼. 풍성해야 돼. 이 말씀이 가득 차야 돼. 그래서 들림받는 신부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막 읽어요. 밤에도 읽고 새벽에도 읽는데 얼마나 이 말씀 읽는 게 즐거운지, 홀송이 같은지. 왜냐하면 더욱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랑하게 되면 알아가고 싶어져, 그렇죠? 알아야 결혼을 하지, 그렇지? 그리고 알아야 상대방을 알아야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렇죠? 그걸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안 만큼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랑 알아야 또 믿을 수가 있어. 사랑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분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께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살아야 될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돼. 오늘도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거를 읽게 됐어. 뭐냐면은 쓰임 받는 그릇, 금과 은혜, 금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 악한 그릇, 더러운 그릇, 천한 그릇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걸 막 열심히 읽으면서 그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 누구든지 깨끗하면, 이 마음이 이게 깨끗하게 준비되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러면서 이거 배우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걸 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할 때라든지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분별력이. 왜? 이게 말씀을 아는 토대 내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이게 성경에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도 그래요. 말씀 가지고 예언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게,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아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뭐 그거 조심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다 치면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막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게 말씀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알아야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막인지. 아까도 내가 살짝 얘기했잖아요. 저 목사님 부인이 있는데 네 남편 될 거다. 엄연히 아니 말씀을 알고 있으면 사탄을 떠나가라 이러겠지. 백화점 가서 물건 훔쳐라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다 쳐. 그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지. 그렇죠? 분별함이 필요한 거야. 그러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예언을 듣더라도, 그쵸? 분별할 수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풍성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그쵸? 그러면 지혜가 생겨.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쵸?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풍성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그죠? 다시 말씀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집을 짓는. 그럼 요동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 신앙의 가치가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게 진짜 알곡이에요. 그게 알곡이야. 아셨죠? 거기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용고요. 여기서 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좁고 협착한 길 가고 그렇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뒀는데 신앙의 기초를 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거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거야. 똑같이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받는다 이 소리야. 똑같이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이거예요. 피해가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어쩌면 이 좁고 협착한 길에서 좁고 협착하다 뭐냐면 사람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귀는 더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뭐야? 이렇게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많다 이거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전문가 같이 나오리라. 단련한다 이거야. 단련. 연단. 연단 고난을 한다 이거야. 단련하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불순물을 쫙 뺀 다이아몬드. 압박을 가해요. 그러니까 금도 막 불로 지지더만. 불로 막 지지니까 막 불순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99%, 100% 순금이 되듯이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야. 진주도 그렇잖아. 진주도 그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막 조개가 막 진액을 내는 거잖아. 아프니까 막 쓰리고 아파서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야. 영롱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도 이렇게 욥이 눈으로 보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한테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엄청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막 깨지고 부서져서 그냥 겸손케 됐다 이거야. 욥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연단 받을 때 보니까 시기 질투 막 이거 빼내고 또 막 연단하면서 불순물이 빼져요. 이렇게 막 그 세상 사랑하는 거 빠지고 또 막 연단하면서 돈 사랑하는 거 빠지고 또 계속 연단하면서 교만한 거 빼지고 자만한 거 빼지고 혈기 분노 빼지고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런 식인 거야. 우리 박종환 목사님 보니까 이게 불로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연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연단을 받는데 이렇게 불로 환상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여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불을 쥐지더만 불을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근데 너무 죽을 것 같았어. 진짜 우리 목사님이 몇 개월을 그렇게 세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로 쥐지더만 이렇게 불로 예수님이 환상을 보니까 불로 막 쥐지더만 불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 이게 뭐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거 봤는데 이게 이제 시기 질투 빠져나가는 건데 자존심 빠져나가는데 교만 막 이런 것이 막 빠져나가는 거야. 그런 게 빠져나가 얼마나 아프겠어. 불인데 불시험 그쵸.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막 이렇게 힘 이렇게 연단 받은 적 있어요. 이렇게 막 그냥 그게 뭐냐면 이제 자존심 교만 이런 거야. 인정 못 받고 여기 거기 본교에서는 엄청나게 높임 받는데 여기서는 연단을 받으셔 별로 인정을 못 받으셔.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지는 걸 보여줬어. 만지시더라고. 이렇게 만지셔. 저도 이번에 연단 받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만지더라고. 근데 앞으로 계속 만질 거라는 거야. 계속 만져서 연단 받을 때니까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가, 또 연단 받을 때니까 얼마나 교만한가, 또 이렇게 만지니까 얼마나 진짜 시기 질투가 많은가 알겠더라고. 이렇게 연단할 때 드러나더라고. 이게 드러나 희저할 때 이게 확 드러나듯이 그래서 이렇게 불순물 빠지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좁고 협착한 길 여기도 똑같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도 시련과 연단과 고난들이 온다 이거야. 시련과 고난과 연단들이 와. 그런데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올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아멘. 예수를 더 의뢰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킨대.
자신의 신앙, 이거 반석에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핍박이 올 때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해지는 사람들이야.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해진대. 더 정금과 같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철 목사님 알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 때 엄청 그런 시험과 연단과 고난일 때 더 주님을 붙드는 걸 볼 수가 있어. 그쵸? 주님을 더 붙들잖아. 그쵸? 그쵸? 폴리갑도 그랬어요. 그쵸? 폴리갑. 그 사도 요한의 제자래. 폴리갑. 그 서문 학교에 그 저거잖아. 감독. 그쵸? 그 폴리갑이 그 예화가 유명해. 그 화형을 당했잖아요. 폴리갑이. 그쵸? 그런데 순교를 하셨잖아. 근데 그래서 그 로마 장교가 그랬어요. 그 폴리갑이 엄청 인격이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 한 번만 부인하라고 앞에서 그리고 도로 이제 봐주려고 풀어주려고 생명 풀어주려고 그리고 그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가서는 이제 열심히 섬기시면 된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폴리갑이 그랬대. 86년간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 폴리갑이 사형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 이렇게 담대하라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형을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럴수록 더 의뢰하는 거예요. 진짜는 더 의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해가지 못해. 고난, 시험, 연단, 그런 환란들을. 그쵸?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야. 네. 엎드리고, 이렇게 키지를 이렇게 막, 우리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렇게 키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쭉이 막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파고들어야 돼.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막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해야 돼. 예수님을 택해야 돼. 그럴수록 예수님 붙들어야 돼. 예수님을 매달려야 돼. 그럴 때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안아 주셔서 왜 안고서 물 가운데 가고 뭐 그렇게 한대잖아요. 제가 이게 키질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예수님 키질을 저도 당했어요. 키질을 당할 때 정말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돼. 예수님 생각 안 나. 진짜 솔직하게 마음이 막 이래요. 그럼 진짜 막 교회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막 이 교회 떠나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별의별 마음이 들어.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막 예언을 들어. 예언을 들었어. 근데 이게 옆에 사람이 중요하더라고. 하늘 전사한테 듣고, 막 남편한테 듣고, 막 나도 듣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듣는데 옆에 사람이 잘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시로 막 엎드렸어. 괴로운데. 수시로 막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 수시로 엎드려야 돼. 힘들어도 엎드려야 돼. 수시로 막 엎드렸는데, 막 엎드리니까, 그래도 마음이 괴로운 거야. 엎드려도.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엎드리는데, 그래도 괴로워. 그래서 계속 엎드려야 돼. 그래도 계속 엎드려야 돼. 괴로운 거는 막 계속 괴로워. 그래도 계속 엎드려야 돼요. 계속 이렇게 또 엎드리고 수십을 했다가. 그러니까 하루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너무 괴로워서. 근데 이제 그래도 엎드리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축정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돼. 아니, 지금 생명이 달렸는데. 그치? 생명이 달렸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택해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 것을 택해야 살아. 내 것을 택하면 여기 나가는 거야. 내 것을 택하면 여기 떠나는 게, 내 거는 꼭 저기 예수님과 거리가 반대인 거야. 그치? 그치. 여기 떠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안 믿는 거고, 믿음에서 떠나고 돈을 택하고 뭐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거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분들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늘이나 남편한테 이렇게 막 물어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 안 하면 넌 죽는다. 넌 지옥이다. 별난이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목회를 안 하고 싶다. 막 이게 너무 꿀뚝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혈련이다. 지옥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수시로 엎드렸으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된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런 시험이 올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어야 예수님을 택할 수가 있어. 신앙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수를 택해요. 그러니까 이 평안할 때 예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 그때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정도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의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 막 예언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안 하고 싶다. 그 불평을 하게 돼. 안 하고 싶다. 막 그만 하고 싶다. 막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째 되니까 약간 이제 좀 괜찮아지더라고. 이틀째 되니까 마음이 좀 괜찮아져. 근데 좀 괜찮았다가 또 막 힘든 게 돌고 또 괜찮았다가 또 힘든 게 오고 막 이래. 이틀째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살만하면 또 몇 분 있다가 또 힘든 게 오고 막 이렇게 처음보다는 낫더라고. 두 번째가. 이틀째가. 그래도 그때도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3일 되니까 살겠더라. 3일째 되니까 이제 풀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3일만 참아. 3일만 참아. 그런 게 오면 막 여기서 막 내가 막 대놓고 뭐라고 했어. 아니면 나랑 싸웠어. 그럼 이놈의 교회 막 떠날 거야. 막 나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예언을 듣는 거야. 하늘이한테나 남편한테 여기 떠나면 대활란이다. 이제 그 소리 듣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첫날 여기 앉아서 엎드리는 거야. 엎드려서 막 부글부글해. 그래서 첫날은 그냥 내 정신이 아니야. 제 정신이 아니야. 예수 정신도 없어. 그래도 막 견디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조금 다 그래도 이렇게 막 반반일 거야. 그래도 계속 견뎌. 3일만 견디면 돼. 그 다음날 3일째 되면 괜찮아져. 제가 시간이 약이더라고. 계속 기도하면 처음에는 내 정신이 아니에요. 얘기했잖아. 그 유튜브에서 누가 나보고 막 씹었다고. 그치? 그때 엄청 막 화가 나고 제 정신이 아니고 막 화가 나고. 근데 막 엎드렸어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엎드리니까 마음을 붙잡아 주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마음을 붙들어 주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만. 그래도 계속 괴롭더라고. 그래도. 그래서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니까 마음이 쫙 낮아지면서 이렇게 연단은 힘든데 이 은혜는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깊이 만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깊이 이렇게 경험하는. 마음이 이렇게 쫙 낮아지면서 예수님과 깊이, 그러니까 막 수시로 엎드리는 거야. 수시로 엎드리면서 주님과 더 하나 되는 느낌? 하나 되는 그 은혜?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진짜 잊고 싶지 않다. 이 은혜는.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는 이 은혜는. 그래서 이 은혜 너무 놓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있어야지 그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 괴로움이 있어야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나중에 깨달아져. 풀어져. 나중에 이렇게 좀 지나면 풀어져. 하나님 풀어주셔. 회복을 시켜서요. 다시 풀어지고 회복시켜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렇게 막 도움 주시고, 이렇게 다시 또 높이시고 회복을 시켜요. 그런데, 그러면서 알게 돼. 아, 정결케 만드셨구나. 거룩해 하셨구나. 교만치 않게 하셨구나. 깨달음을 얻게 돼. 아, 그래서 내가 타락하지 않게끔 만드신 거구나. 알게 돼. 약이구나. 그 예수님을 더 놓치지 않게끔 한 거구나. 그렇게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제를 계속 당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알곡인 자가 누가 있어. 처음부터 알곡인 자가 없어. 알곡이 되게끔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의지를 써서 내가 지금 쭉정이고 믿음이 약하고 뭐 어쩌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달렸잖아. 여러분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이걸 택하라 이거야. 뭐 처음부터 알곡이고 처음부터 쭉정이고 그런 거 없어. 알곡이어도 나가고 쭉정이어도 여기 남아서 알곡되고 그래요. 보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 쭉정이 같은 사람도 여기 앉아가지고 알곡이 됐고 알곡 같은 사람이 또 나갔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정리한 게 아니야 내 볼 때. 그치? 이거는 그냥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 볼 때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써서 예수님 앞에 확 붙들어야 돼. 붙들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런 이제 풍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냐는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예수 그리스도 깊이 뿌리를 박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계속 와요. 교회적으로도 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오고 다 와. 저도 지금 받고 있잖아. 하늘에도 받고 다 이제 해외 영광 올라갈 사람들은 다 받고 들림 받을 사람들 다 받고 그래. 그럼 그런 것들 이제 계속 온다고. 예수님 이제 자존심 박살 나야 되고 교만 깨트려져야 되고 나 이렇게
많이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들림받을 사람들이 많이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진짜 말하는 곳이 없어야 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돼서 올라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견뎌야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이걸 견뎌야 되니까 이런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신앙을 준비를 싹 해놔. 이렇게 평안할 때, 아직 연단 오기 전에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막 회개도 하면서, 그럴 때 이제 연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이렇게 퀴즈를 당할 때, 이제 내 신앙을 흔들어 본다고, 내 믿음을 흔들어 봐요. 그럼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딱 견고하게 예수 중심으로 딱 있어야 뿌리가 안 뽑혀. 그치? 마귀가 시험을 치든, 뭐가 뭐든, 마귀 시험이든, 하나님 시험이든, 이렇게 내 신앙이 드러난다고. 딱 드러나요. 내 신앙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풍파가 올 때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야.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매달리고, 그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정결케 되는 거야. 교만이며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거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주의 윤례를 배우면서 더 하나님을 더 이렇게 정결한 삶으로 가는 거야. 이 과정을 성화예요, 성화. 이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부의 길이에요, 신부의 길. 그래서 3만 명 중에 5명이 들림받는다 하는 거야. 거듭남과 한국교회가 거듭남과 성화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인식하고, 머리로만 인식하고, 그치? 구원받았다. 이게 머리로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냥 성령의 체험, 성령으로 이게 하나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체험이 없이,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체험 없이, 그냥 이게 머리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좀 공부시켜가지고, 아, 진짜 공부해. 세게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짝하게끔, 마귀하고 짝하게끔,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고, 그러면 이제, 잘 믿는 걸로 착각하게 그럼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이제 예수님과 지금 말한 것처럼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 길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는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쵸? 그게 성화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성화야. 그래서 이런 연단, 시험, 고난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이게 성화의 길로 가는 게 그게 신부래.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사람. 이게 신부래. 극소수지.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생명이 달렸잖아. 지금 내 생명이 달린 거잖아.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그게 뭘 중요해. 돈이 뭘 중요해.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건데. 내 영생하고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 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지어 놓은 거요. 알겠죠? 그쵸, 여러분?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알겠죠? 네. 설명했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26절은 여기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 자, 같이 읽어보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거는 이제 또 반대인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거랑 반대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악한 나무, 악한 열매,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사람,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과 주님 포도나무 빌처럼 주님에 대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은 이 마음의 중심이 뭐겠어? 세상이죠. 이 마음의 중심이 돈이겠죠. 이 마음의 중심이 나겠지. 내가 중심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거야. 이런 사람은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 뜻, 여러분, 내가 중심이잖아요. 순종 절대 안 해. 내가 중심이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 내가 죽는 작업이야 이게. 내가 죽는 작업이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왜 나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거야. 하나같이 내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뜻과 내 뜻은 여러분, 내 뜻은 그냥 남편과 둘이 조용히 자식들도 오지 못하게 하고 남편과 단둘이 아파트든 연립이든 단둘이 오손도손 사는 거야. 속초나 다니면서 기도생활 하면서 그게 내 로망이야. 그게 내 뜻이야. 그런데 그거랑 반대인 삶을 사는 거야. 돈을 많이 모아서 그냥 노년을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노년 대비는 커녕 하나도 내 것은 없고 그냥 그치? 이렇게 주는 삶으로 그치?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내 시간이며 내 뭐 돈이며 내 뭐 아무것도 없게 그냥 주님만 위해 사는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 이것은 내가 체험해봐서 알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알아요. 응?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심판해봤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체험을 해본 거야. 절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천국 못 가. 순종치 못해. 뿐만이지 알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주여주여 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림을 못 받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줘야 된다는 사람들, 여러분, 90% 이상이 그런 사람이야, 교회. 들림도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예수도 나를 위해서 믿고, 천국도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천국 정말 이게 바뀌어지더라.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면서 이게 바뀌어졌어. 전에는 천국에 가는, 천국이 우상이었어, 제가. 여기 살 때 천국이 우상이었어. 그런데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대. 들림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대. 그러니까 들림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죽고 내가 죽는 체험을 하고서 바뀌어졌어요. 근데 예수만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들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게 주고 이게 깨지면서 바뀌어져. 근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일에 순종할 수가 있어. 순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중심인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 못 간 들림 못 받는다 이래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있어줘야 된다.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가 희생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대. 들림 못 받는데 오직 주만 위해 사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야.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래. 넓고 넓은 길로 갈고 내가 내 중심이고 주여주여 하는 자고 악한 나무고 악한 열매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치 않고 그쵸?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을 쫓아 살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더 많아. 더 많아.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장로님도 그럴 수가 있어. 중직자도 그럴 수 있어. 응? 정말 많아. 태반이 다 그럴 거야. 90% 이상이. 진짜 이게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90% 이상이 지옥에 다 간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90% 이상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90% 이상이 지옥 간대. 그래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똑같이 이 사람들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자는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렇죠? 이 사람들도 올 때 어떻게 되냐? 원망, 불평, 실망, 낙담 하게 된다 이거야. 아까랑 반대로. 아까 반석에 지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풍파가 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돼.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삶이 돼. 그래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돼. 거룩하게 돼.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게 돼.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신부로 단장이 돼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중심인 이 마음의 우상이 있는 이게 쭉정이 그렇지?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실망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늘문이 확 열린다 할지라도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키질이 올 수가 있고 그죠? 아까 아랜드 때 대한 사람들도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분다 하잖아요. 똑같이 오잖아. 똑같이. 이런 교회라 성경의 욕도 시험을 받았잖아. 그쵸? 야곱도 시험을 받고 그쵸? 요셉도 시험을 받고 그쵸? 다윗도 그렇고 똑같이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받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보면 엄청 또 시험 받잖아. 또 뭐 믿음이 좋다는 사람 저기 장로님한테 물어봐. 엄청 감옥도 갔었대. 간증하셨으니까 괜찮아. 간증했잖아. 그 치부로 드러난 게 아니라 간증하셨잖아 저번에.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받았대잖아. 누구 붙잡고 얘기해봐. 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진짜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올 수가 있고 키질이 올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의 영광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기쁨이 되고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올 수가 있어요. 더 성경에 나왔듯이 더 고난이 많을 수가 있어. 유인들은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당한다 이거야. 고난을. 고달퍼. 솔직하게 많이 다루심이 있어. 보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그 나사로와 부자 비유 나오잖아요. 부자는 막 연락했어. 비단 옷에 막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막 그냥 헌대를 알았어. 부자 대문에 떨어진 걸로 먹었어요. 걔들이 헌대를 핥았어. 근데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려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저승사자가 끌고서 지옥에 갔다 이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부자한테 너는 이 땅에 살 때 네 좋은 거 다 받았고 그래서 넌 고민을 받느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거 다 받았다 이거야.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 고난을.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았대. 천국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대. 의인은 고난이 많아.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왜? 특히 신부들은 더 할 거예요. 해외 영광들 갈 사람들이 여기 태반이야. 더 해외 영광 간다고 하니까 그 막 더 연단이 확 강하게 들어가더라. 연단이. 오늘 해외 영광 진입하는 사람들 보니까 불로 막 지지거나 엄청 자존심 교만 깨트리더만 막 강도가 보통이 아니더만 강도 센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각오하세요. 우리 교회도 각오하고 그래서 끝까지 견딥시다. 이렇게 올 때 그냥 주님을 더 매달립시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정결케 됩시다. 그리고 3일만 참아. 3일만 참으면 회복시켜. 그럼 반드시 회복도 시켜요. 위로도 하셔. 예수님이 막 그냥 계속 죽으라 죽으라 안 하죠. 딱 이렇게 끝내는 게 있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끝내기도 하고 센 것은 뭐 한 뭐 하루 이틀 만에도 끝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힘을 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엄청 이렇게 느끼면서 감사가 돼요. 왜냐면 이게 내가 더 정결케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더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고 삽시다. 네, 함께 영광.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그 찬양이 몇 장인지 알아요? 우리, 여기 359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찬양이 있잖아. 어떤 찬양이냐면 목사님이 지었어요. 목사님이 이게 이걸 미국 목사님이 지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게 순회 전도사였대요. 순회 전도자인데 엄청 바빴던 거야. 사모님이 너무 외로웠대. 집을 나가셨대. 이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닷가에 갔었대. 나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돼서 자살하려고 바닷가로 갔는데 죽으려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로를 막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셨대. 그래서 그러고서 이 찬양을 한 거래. 찬양 가사를 쓴 거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붙듭시다. 우리도 이렇게 이 가사처럼 삽시다. 아멘.